예,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회계, 뭐 관리 회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원가 계산 부분입니다. 교재는 456조, 예, 원가 회계 기초 나오죠, 그죠? 예, 교재 잠깐, 예,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보다는 메모지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메모지하고 계산기하고 딱 준비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메모하세요. 먼저 한번 보세요.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는 건 이제 재료를 사와서, 그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그죠? 만들, 제조. 만들면은 제품이 되죠. 제품. 이 이제 제품을 우리가 진열한다. 즉, 시장에 이제 팔기 위해서 가져간다. 이 상태를 상품이라 하죠. 이 상품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죠. 이렇게. 네. 이런 과정입니다. 그죠? 전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재무회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회계 원리입니다. 그죠? 회계 원리. 이 재산과 관련 업무다. 이런 뜻입니다. 재산이죠. 재산. 재산에 대한 정식. 예, 요런 변동. 재무 회계고, 요 부분이 있죠. 그죠? 재료를 가지고 제품 만드는 요 과정이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원가. 이걸 우리 다 했잖아. 그죠? 이 부분. 우리 상품을 사 팔았다. 팔고 돈 받았다. 현금. 은행에 예금했다, 은행 예금, 그죠? 또 주식에 투자했다, 주식.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재고 남아있다, 물, 돈 사서 건물 샀다, 그죠? 기타, 이렇게. 현해주, 외상권. 그또 우리가 상을 사고 팔려면 돈이 필요하죠? 물건, 돈 외상 사왔다고 외상 매입금, 그죠? 물건 외상 사올 수도 있고, 돈을 빌려올 수 있다, 그죠? 차입금. 또 기업에서 주식 발행, 사채 발행하죠? 사채. 또 주식도 발행하죠. 요거는 자본이다, 그죠? 그러다 보면 수익이 생기고 비용이 생기죠. 이런 회계 쪽이 말하면 재무 회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는 80%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 부분에 이제 20%인데 지금부터 보세요. 만들었다 이겁니다. 제조. 이 만들었을 때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거죠. 원가, 제조 원가. 그럼 이런 우리가 분필 지우개를 만들었을 때이 지우개의 원가가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원가. 그럼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뭐죠? 재료가 들어가죠. 그죠? 재료비. 그리고 이런 거 만드는데 기술자가 만들어야 되죠. 그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지급한 월급, 그걸 우리가 노무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무비. 급여를 말하죠. 노무비.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죠. 집세를 준다든가,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죠? 이런 비용이 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여기서는 경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비. 제조 경비. 예.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그 비용이라 하죠. 그죠? 이런 비용들이 여기서는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한 말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표현을 이제 이라는 겁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세 개를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 이래 부릅니다.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그죠? 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럼 재료비가 뭐, 그죠?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냐 묶으면은 그게 이제 원가 얼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원가 계산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이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경비도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구분합니다. 그 직접비와 간접비. 그 말하면은 대충 아시겠죠? 그죠? 직접 재료비 하면은 책상 만들 때 나무 이런 게 직접 재료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조재료도 들어가죠? 그죠? 보조재료. 그렇게 간접 노무비가 들어가고. 노무비에도 말하면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직업한 거는 직접 농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근로자한테 직업한 거, 그거는 간접 농업이. 경비도 직접 들어간 거. 그 간접 들어간 거 간접 경비인데, 경비는 대부분이 간접비입니다. 뭐 직접 경비는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약 세 가지 정도 꼽습니다. 뭐 특허권 사용료. 그거는 이제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내가 특허권 요걸 빌려왔습니다. 여기다 사용료 지급했으니까 요게 직접 부과할 수 있죠. 특허권 사용료. 어떤 특정 제품의 설계료 같은 거. 알겠죠? 그럼 바로 그, 또, 거기에 부과할 수 있으니까. 외주 가공비. 요걸 내가 외부에 만약에 외주를 줬습니다. 그에 따른 가공, 요거 가공을, 외부에다가 가공을 부탁했다면은 거기에 대해 지급한 돈은 직접 들어간 거잖아. 그죠? 외주 가공비 같은 거. 요런 거 우리가 직접 경비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간접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간접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보세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면 이래 됩니다. 아, 이걸 다시 이제 적어 보면 직접 재료비 하고 간접 재료비 또 직접 노무비 하고 간접 노무비 또 직접 경비 하고 간접 경비. 그럼 여기 나온 이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묶어서 제조 간접비다 이랍니다. 이렇게 요 모양을 많이 씁니다. 요 모양. 우리가 재료비, 노비, 경비다 이라지만은 요걸 우리는 이제 이론상 또 실무에서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근데 요 직접 경비는 안 넣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대부분이 간접 경비다 보니까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 네 가지.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네 가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물건을 하나 만든다. 그죠? 만들 때, 일을 만들 때 1월 1일 날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는 기준이 보통 결산을 1년에 한번 하는데 원가 계산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새로운 물건을 하나 만들고 나면 이 원가를 빨리 알아야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원가 계산은 기본이 1개월 기준 잡는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월 2월이다. 전월 2월 이 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월말 제공품, 월초 제공 이런 말 많이 써요. 월 하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원가회계에서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뭐 차기 2월, 정기 2월, 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이렇게 말 쓰지만은 원가회계에서는 예, 월말 재고, 월초 재고, 아시겠죠? 전월 2월, 차월 2월 이렇게 월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기는 그런 말 넣고 들라 아하 무슨 말이다 하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그러면은 이 1년 동안에 아 1개월 동안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갔죠? 그죠? 물론 이걸 구분해 버리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죠? 예. 그런 여기에다가 기초가 있을 거예요. 기초. 그죠? 또는 월초. 그렇죠? 기말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난달에 넘어왔던 기초는 이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기초 넘어왔던 거는.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죠? 이거는 기말에 남아있다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갔죠? 다음에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기초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은 제외해야 되죠. 빼야 됩니다. 기초는 넘어왔으면 이거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기말은 현재 이거 쓰고 남은 거니까, 다음에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안,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죠? 그냥 뺀다, 이겁니다. 기초의 그 기말은 뺀다. 그죠? 그래서
요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뺐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 돈이 제조원가를 그랬잖아, 그죠? 요 제조원가에다가 요거 더하고 뺀게또 제조원가 될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요 금액에 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뺀게 뭐가 된다? 제조원가잖아. 그렇죠? 여기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뺀게 제조원가죠, 그죠? 예, 그걸 제가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 이러면 보세요.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 근데 적었습니다. 여기다가 기초, 그죠? 기초에 있던 거. 자,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기초, 그죠? 네. 이 공장에 제로가 들어가죠. 제로가 들어가서 공장에서 나오면 뭐가 될까요? 그죠? 제품이 되겠죠? 완성되었으니까.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 안에 있는 거, 제로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 거, 즉, 완성, 지금 미완성도, 미완성된 거죠? 그죠? 제조 공정에 걸쳐 있는 거, 이거 우리는 제공품이라 이랍니다. 제공품, 예. 그요 제공품도 요 기초에 있던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기말에 있었던 것도 있죠. 그 기초 제공품도 있을 거고, 기말도 있을 거다, 그죠? 기초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 어떻게 하고, 빼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요 계정에다가 기초 제공품. 같은 면에 있는 건 더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금액에다가 요거 더하고 뺀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 그냥 뺀 거, 요게 뭘까요? 그 제조원 거잖아. 그죠? 요게 제조원 거다. 오. 이렇게. 이 계정을 우리는 제공품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요 계정 하나. 예, 하나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가만히 제가 지금 만들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 T 계정 하나 만들었죠?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로비, 노비, 경비, 간접. 앞으로 제노경간 할 겁니다. 제노경간, 기초, 기말, 제조원가. 요 모양. 자, 우리 상품에서 그죠? 두 개. 매출 제공에서 두개 했잖아. 그죠? 상품에서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기억나죠? 또 하나.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있었잖아. 또 우리 매출 채권에서는 기초, 기말, 매출, 회수. 매입 채무에서는 반대로 기초, 기말, 지급, 매입. 이렇게. 네개 했잖아요. 그죠? 그두 개, 두 개. 요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요 계정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제품 나왔죠? 그죠? 제품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 예, 요게 제품, 요게 제품이거든요. 제조원가 제품입니다. 제품 계정. 제품 계정이라는 거는 요게 기초 제품. 그죠? 요게 기말 제품. 자, 보세요. 요 제조원가가 1에 1호입니다.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주고죠.
그러면은 이제 자, 요 제조는 요 대치됐죠, 그죠? 여기 뭐냐? 제조원가에다가 기초 제품을 더하고 기말 재고 빼고 나면은 여기 뭐 자, 생각해 보세요. 기초에 있던 데다가 이번에 만들었잖아. 100개가 넘어왔고 400개 만들었습니다. 500개죠. 기말에 200개 남아 있다. 몇 개 팔았잖아. 이거 매출원가입니다. 아셨죠? 여기 매출원가. 이렇게. 예. 요 티켓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자, 한번 더. 기초, 기말, 재료비, 노비, 경비, 제조 간접비, 빼고 나면 제조 원가. 그죠? 연기를 봤던 제조 원가. 기초, 기말 하면 매출 원가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이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 매출에 예, 요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하여 팔았다. 이렇게. 요 티겠죠. 요렇게. 자, 요걸 여러분들이 좀 자꾸 예, 몇 번 적으셔서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하나는 무슨 계정입니까? 예, 제공품 계정. 또 하나는 뭐죠? 제품 계정. 그죠? 자, 같이 합니다. 요건 뭐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건 뭐죠? 제조 원가. 요게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다시 한 번 더. 요건 뭐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요거 뭡니까?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제조 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공품, 제조 원가, 간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 직접 경비,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기초 제공품, 직접 경비,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제조 원가, 제조 간접비. 알겠죠? 요걸 좀 암기하듯이 좀 반복하세요. 한 번 더. 요거 뭡니까? 기초, 기말. 재료비, 노비, 경비, 간접비, 요거는 제조원가, 요 기초제품, 기말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여기다가 플러스 이 뭐죠? 매출.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원가의 흐름이라 이랍니다. 원가의 흐름. 이게 원가의 흐름. 이 원가의 흐름인데, 아시죠? 이 원가 흐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요 갈라놓기 문제, 갈라놓기. 요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갈라놓기 문제, 갈라놓기 문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가에서. 그 해마다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갈라놓기 문제 두 번째. 요거 요거 요거. 제조 간접비 요요요.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죠. 간단하게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런 공장이 있는데, 공장 건물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우리는 옷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칼도 만든다. 그죠? 이렇게. 이래 만드는데, 여기에 투입된 거는 직접비라 하는 겁니다. 직접비. 그런데, 여기에 전기요금, 형광등 전기요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은 공통으로 들어갔죠. 이런 거는 뭐라 부를까요? 제조 간접비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세 들어갔다. 집세. 집세도 공통 들어간 거죠. 그죠? 간접비. 그럼 이런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배분해 줄 거냐?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거. 요게 요거 포인트. 2번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죠? 아, 요 관계고,
세 번째는 요걸 어떻게 알아보느냐요. 기말에 남았는 거. 기말. 우리가 월말 현재 재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장을 올 수도 없어야 됩니다. 올 수도 없어 해서 거기에 대한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뭐가 몇 개 남았다 쭉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장을 또 올 수도 해야 되니까 또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올 수도 하지 않고 이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말 재공품을 평가한다 이랍니다. 기말 재공품 평가. 그러면은 원가 회계에서 핵심 포인트가 요거 세 가지입니다. 다시 요거 전체 가로넣기 문제. 두 번째는 요거 구하는 거, 배분하는 거. 세 번째는 요거. 요게 핵심 포인트다. 원가 회계에서. 그죠? 원가 회계에서 우리 넘어가면 이제 관리 회계 있습니다. 관리 회계.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와 실제 했던 거 차이 분석 해 보는 거 하고. 예.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본전이잖아, 본전. 그죠? 요런 분필지우개가 요런 거 몇 개 만들어서 팔아야 본전이냐 이겁니다. 또 하나는 요런 말하면은 분필을, 요런 분필을 만들어서 내가 요걸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월 수입이 한 200만 원 돼야 되겠다. 월 수입 200만 원 얻기 위해서는 요거 몇 개 만들어 팔아야 되느냐. 이제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손익 분기점 분석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원가 회의가 다 끝나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 이제 우리가 핵심 일단 시작은 원가 회계, 원가 계산은 원래 이겁니다. 이거. 원가 계산인데 우리 시험은 원가 계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도 관리 파트 좀 넘어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상을 말하면 100개를 했는데 실제는 80개를 만들었다. 그럼 차이가 몇 개? 20개. 또 본전이 얼마냐? 몇 개 팔아야 본전이냐? 거기까지 합니다. 시험에 그냥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거 이런 거니까 일단 핵심은 이거다.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원가에게서는 아, 요거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거 딱 기억해 놨다가 갈라넣기 문제, 제조 간접이 배분하는 거, 기말 좀 구하는 겁니다. 그죠? 예. 먼저 그러면은 바로 이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자. 예. 바로 예, 470 5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연습장 가지고 계시죠? 그죠? 연습장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475쪽 10번 문제 보세요. 묻는 말이 뭡니까? 매출원가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묻고 있잖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세요. 매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래서 제품 계정에서 아 이거 묻는구나. 매출원가 얼마고 이런 묻네. 그렇죠? 매출원가 얼마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기초, 기말, 여기 뭐죠? 제조 원가. 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빨간 이래 제가 색깔로 하지만은 여러분들 또 그대로 제랄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장부의 모든 선 있죠? 모든 선은 원칙이 붉은 색깔입니다. 장부의 색깔은 모두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은. 예. 자, 일단은 우리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이 합계와 이 합계가 같다는 전제입니다. 그럼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초제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지금 자료가
1월 1일과 12월 30일 나와 있죠. 1월 1일은 기초가 되고 12월 말에 기말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무슨 계정이죠? 지금 제품 계정이다. 그죠? 제품 계정. 그러면 제품을 찾으세요. 완제품 나와 있네. 기초가 얼마? 9만 원이죠. 적으세요. 기말 얼마입니까? 10만 원. 됐죠? 네. 자, 이제 요 제조 원가만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요거 구하면 구할 수 있다. 그죠? 요거 구해야 되니까. 그럼 제조 원가는 여기서 못 구하잖아. 지금. 그죠? 여기서 구해와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제공품 계정을 그리겠습니다. 이 제공품에서 여기에 제조 원가. 이걸 구해서 대비해야 되죠. 그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기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갔다. 그죠? 자, 이제 하나씩 찾아서 대입합니다. 기초 제공품 찾아볼까요? 7만원, 기말 얼마? 8만원이죠? 이렇게. 7만원과 8만원이다. 그죠? 그리고, 예, 그거 보면 이제, 원재료 구입액 나왔네. 그죠? 30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30만원이네. 자, 다음에 임금 지급액 25만원, 임금 노무비인데, 그죠? 같은 말입니다. 25만원이고. 지금 경비는 안 보이네, 그죠? 없으면 제로.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32만원. 끝났네.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간접비죠? 예. 그러면 임금에 구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계산해가지고 계산하세요. 자, 이 계산하실 때 또 7만원 하면 안 되죠. 그죠? 딱 보니까, 7원, 요거 30원, 25원, 32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빼기 8원 하니까 얼마 나오죠? 10, 25, 30원, 59 나오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예, 계산해 보세요. 예. 틀렸나?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예. 계산해 볼게요. 이게 30만, 37만 원, 그죠? 37만, 25만, 30만, 86만 원 나오네. 86 나오죠, 그죠? 37, 25, 30, 맞네. 86 맞습니다. 86만 원. 그 요게 86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86만, 요것도 86만이잖아. 같다, 그죠? 여기 같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죠? 됐죠? 빼면 얼마입니까? 더하고 빼니까. 예, 85만원 나왔네. 정답. 답이 나왔습니다. 85만원. 틀렸네. 숫자 어디 잘못됐습니까? 어디 잘못됐을까요? 다시 볼게요. 37, 25, 자, 보세요. 기초가 7만원, 기말이 8만원, 직접 재료, 아하. 아이고, 제가 하나 실수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제가 하나 실수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기초 제공품 7만원 맞죠? 그죠? 기말 제공 8만원 맞죠? 예. 자, 재료비 보세요. 재료비. 재료비가 보니까 구입이 30만원이잖아. 그죠? 30만원인데. 그 위에 자료를 다시 보세요. 보니까 기초가 있고 기말도 있잖아. 재료가. 그죠? 예. 그러면은 재료 구입이 30만원인데 기초가 5만원 있고 기말 6만원 있으니까 기초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기말 빼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 79만원 나오죠. 이렇게. 다시. 재료를 30만원 사왔잖아. 그죠?
기초에 있던 게 얼마? 5만 있잖아요. 더하고 기말 나면 6만 나와 있죠. 빼고 나니까 79만 원 썼다 이거죠. 그죠? 알겠죠? 사용액은 79만 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임금 25만 원. 그리고 경비는 없고 제조 간접비가 32만 원. 예,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85만 원 나오네. 여기 85만 원을 나옵니다. 맞죠, 그죠? 에, 25만 원 하고 나니까 7만 원, 7만 원, 25만 원, 3만 원, 8만 원. 이게 제로비가 아이고, 79만 원, 7만 9천 원인데, 그죠? 계산 제가 좀 해. 35만 원, 에이, 29만 원인데 내가 계산 왜 잘못 했네, 그죠? 30만 원에다가 5만 원 더 하고 6만 원, 29만 원이잖아. 요 29만 원. 예. 아, 맞네. 이제 85만 원. 예, 맞습니다. 85만 원. 자, 계속 다시 하세요. 자, 다시. 제로 32만 원 사왔는데 5만 원 더 하고 6만 원 빼니까 29만 원. 맞네. 그죠? 이거 다 더하면 이제 예, 95만 3만에다 85만 맞다. 요걸 요 돼요. 요거 85만 원 그죠? 이렇게. 그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예. 얼마죠? 84만 원. 정답. 이제 정답이 나왔네. 아이고, 제가 여기서 실수했네.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요거.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정답은 84만 원 되겠네. 예, 84만 원. 10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기초 요거는 제품 기말 제품 아시겠죠? 그죠? 요건 모른다. 그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요거 자리 요 기초 제공품입니다. 기말 제공품이고. 요거. 다시 볼게요. 요거. 구입은 30만 원이잖아. 그래. 기초에 5만 원, 기말에 6만 원 있으니까 5만 원 더 하고 6만 빼 29만 원, 그죠? 노무비 지급액 25만 원이고 경비는 없고 제조관이 주어졌으니까 요 자리에서 이거 빼고 나면 요거 나오잖아요, 이제. 요 금액을 요 대입하고 나니까 요거 나오죠. 알겠죠, 그죠? 요 모양 문제가 요 정도면은 중급 문제입니다, 중급. 요 T계정 두 개 가지고 만들으니까 요 하나에서 바로 나와버리는 건 이제 초급 문제겠죠, 그죠? 두 개 가지고 믹스하는 걸 우리가 중급 문제라 이랍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가능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 말씀 봤죠? 그죠? 아, 어떤 거다 하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